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앤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바르셀로나 소속된 선수죠. 토너먼트 베스트 TV 시즌 라키티치 2카 되겠습니다.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쪽도 손과 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 자, 지금 리뷰 도중에 저한테 이제 가격을 물어봐 놓고, 아, 본인이 본인이 손과 발이 없는 거 아닌데 왜 저한테 시키냐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역으로 저한테 명장님한테 그쪽도, 명장님이라 안 해. 예, 저렇게 말 본세 보세요. 그쪽도 손발 없는 거 아니고 내가 당신 뭐 노예야? 아씨! 참배! 확! 아유! 내 당신 뭐 꼬봉이야 뭐야? 말을 해보세요. 예? 말이 됩니까? 아니 뭐 내가 당신 뭐 부하야? 아니잖아요. 목소리 타방송 얘기하고 재수없게 니가 더 재수없어. 이거 일단 꿀 먹고 얘기하자. 꿀 먹고, 자, 꿀 먹고 100% 거의 도망가거든요. 한 90%가 도망가더라고요. 예. 야, 그러는 거 아니야. 꼬동 유저라고 했는데 저 딱 보니까 꼬동이 아니라 꼬장 아니야? 야, 여기저기 찌르지 마. 이거 급식이야 뭐야. 급식이 아니라면 나이를 먹고도 저 짓거리 하면은 큰일이야. 알았니? 이러면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이런 사람 되면 정말 안 좋아요. 예, 정말 못 배웠다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에요, 정말로. 야, 너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내가 네 꼬봉이야 뭐야 하니까 말 못 하잖아. 아니 뭐 내가 너랑 계약해서 내가 너 알바야, 내 직원이야 뭐야, 꼬동아. 아니지? 알았어 알았어, 닥쳐. 야. 야, 너 숫자 못 세냐? 그리고 도합에서 지금 21명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봐야지. 아이고, 야, 지금 채팅 금지돼가지고 금지에서 초과로 블라인드 처리됐네. 네, 그것도 그거고. 이제 너가 평생 해봤자 명장TV 유튜브 지금 현재 2400명 넘었는데 구독자가, 너는 평생 해봤자 안돼. 저렇게 욕하고 막 인성 자체가 안돼. 그니까 아이 뭐 이렇게 나쁜 말 하기 싫은데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안되면 꼭 이렇게 시청자 수로 뭐 디스하거나. 야, 그러면 8명한테 맞아서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가 한번 볼까 한번? 8이란 숫자가, 8도 아니야, 21인데 예, 아, 20이란 숫자가 정말 작은 숫자인지 한 대씩만 때려서 이빨이 나가나 몇 개 나가나 한번 볼까 한번? 이쯤 되면은 풀려날 것 같으니까 강제퇴장 줄게.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형이 해주는 말 좀 귀담아 듣고 이거 딱 끝나지? 그럼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시비 트지? 그러는 거야, 네 인생 그러는 거야. 여기 찔러서 안 되면 또 저기 찌르고 이러다가 또 질질 짜면서 인터넷에다 글 올리고, 에이씨, 야, 이 A라는 BJ 졸라 좋이 그지 같더라? 이러고 다니는 거야, 너가. 불쌍한 놈아. 그러지 마, 알았지? 웬만하면 넘어갈라 했는데 꼭 이런 놈들이 있어.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블라인드에서 해제될 시간이죠? 그러면 블랙. 잘 가. 네.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아니 그럼 갑자기 와가지고 지가 알아보면 되는데 나한테 시켜. 야, 저 메시 은카 얼만가 봐봐. 내가 뭐 비서야 뭐야. 아니 나도 일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끝나고 뭐 봐주, 이것도 아니야. 이거 끝나고 혹시 봐줄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사정인데 이것도 아니야. 야, 그 TV 틀어봐. 이거 아니야 지금. 야, 뭐 무슨 내가 이등병이, 네가 병장이야 뭐야. 그죠? 좀 아닙니다. 예, 방송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통 근데 급식 같아 근데. 예, 아무튼 자, 라키티치 리뷰 이어서 진행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좀 볼거리 생겼겠네요. 네, 자, 급여 15, 184cm, 78kg, 보통 체격에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네, 저런 애들이 꼭 또 인터넷 또 이제 페북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인터넷 SNS상으로, 아유, A라는 BJ, B라는 스트리머, 뭐 C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지 같더라, 인성 그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의 어떤 동조 얻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야. 불쌍한 놈이야. 여러분들 저렇게만 안 되면 됩니다. 예, 저러면은 욕먹기 십상이고. 네, 아무튼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잡이 라키티치. 제가 17시즌 라키티치를 봤던 것 같은데 TV시즌은 또 처음이에요. 네, 스피드 69, 슛 90, 패스 93, 드리블 89, 수비 67, 필골 73 되겠습니다. 개인기 삼성의 명성 월드클래스. 예리한 가마차기 특성 있네요. 시세가 89만원. 자, 뛸 수 있는 포지션은 CM, 중앙 미드필더고요. 스타2는 조만간 할 거예요.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의 사령관인데 아 스피드가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66, 73 골결이 상당히 좋네요. 근데 골결이 90, 슈파워 91, 중거리슛 95, 위치선정 87, 발리슛 87, 페널티킥 85, 짧은 패스 94, 시야 94. 쟤는 내 소리 계속 다 듣고도 갔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짧은 패스 94, 시야 94, 크로스 88, 긴 패스 97. 저런 약간 유형이 꼭 이렇게 또 댓글 남겨요. 유튜브나 올라오면은 거기다 욕이라도 하나 더 얹어서 그래야지 쟤는 이제 행복감을 느끼나봐. 남한테 이렇게 해를 끼쳐야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인가봐. 예. 크로스 88, 긴 패스 97, 프리킥 91, 커브 95, 드리블 91, 볼컨트롤 94, 반응속도 84, 스태미나 84, 침착성 88 되겠습니다. 몸싸움이 좀 아쉽네요. 일단은 슛과 패스, 드리블이 매우 좋은 선수라서 중거리도 간간히 때리면서 근데 약간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원래 부스케츠나 이런 선수들이 수비 좀 많이 해주는데 이 선수는 일단 중원에서 볼백은 많이 하고 시원하게 중거리 많이 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경기 일반 경기를 통해서 마지막 오늘의 선수 체감 리뷰하도록 할게요. 아 나 진짜 저런 애들 이해가 안 돼. 아니 갑자기 지가 알아보면 될 거 가지고 나한테 그 약간 부탁조도 아니고 딱 툭 시키고 내가 아까 손가발 없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알아보셔야 하니까 그쪽도 손가발 없다고 없는 거 아니지 않냐고. 어이가 없네요. 예. 저런 애들은 막상 글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자 이번 리뷰 바로 라키티치입니다. 다빈손 산체스. 오우 나이스 컷. 그렇지. 아 뺏었는데. 관종 친구 덜덜. 네 구패스입니다. 친구라고 해주지도 아깝죠. 네. 나이스 컷. 라키티치 패스합니다. 자 넘어졌긴 한데요. 네 파투. 자 호날두 쏙 치워갑니다. 네 호날두. 라키티치 받고 중거리 슈팅 골. 중거리가 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라키티치 여실히 인게임에서 보여주네요. 오른발 슈팅. 야 그대로 꽂아버리네요. 하지마 그만해. 프리킥 주고 말어. 그냥 라키티치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그럼 라키티치 쓰지 그랬어요. 피아니치보다. 슈팅. 와우 위험했네요. 프리킥을 좀 많이 연습한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지금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정말 아쉽네요. 높았거든요. 그렇지.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라키티치. 아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파투. 아 아카비 지금 무게중심이 약간 균형이 안 맞았었습니다. 난 내 목소리는 내 고유의 목소리 같다고 했는데 타방송 막 짓거리고. 아유 나이스 컷. 아 이런. 괜찮습니다. 일단 라키티치의 중거리 슛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이 리뷰에 성공적인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호날두 명장 고유의 찻배에는 오 라키티치. 그렇지. 보누치 라키티치입니다. 자 오른발 잡이의 라키티치.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실수했네요. 네 나이스 컷. 좋아요. 자 앞쪽에 라키티치가 있을 건데요. 라키티치. 아 급해버렸습니다. 까비. 자 라키티치는 일단은 슛 패스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 볼플레잉 미드필더로서
그렇죠. 간결하게 또 이렇게 연결해 나가야죠. 이반 라키티치. 그렇죠. 네. 좋아요. 아, 아니 살짝 줘야지. 아. 이거 살짝 줬으면 진짜 이거 1대1 차스인데. 명장님 고유의 차배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컷. 길게 리슈타이너. 호날두. 호날두. 가운데로. 마르키시오. 라키티치죠? 그렇죠. 네. 자. 아, 파투. 그렇죠. 네. 라키티치. 아, 뛰어야죠. 아. 아깝습니다. 라키티치. 뛰다 말았어요. 검은 튤립. 굴립.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그리고 저런 애들 특징이 꼭 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세 물어봤잖아요. 3000이요 하면은 그러고 갈 놈들이야. 예, 전혀 이 도움이 안 되는. 예.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피파 방송하고 있으면은 호날두가 좋아요, 메시가 좋아요 해서 내가 호날두 하면은 아 하고 가 그냥 전혀 그냥 내 입만 아픈 예. 뭐 방송 더 시청 뭐 이런 것도 없고 예. 저런 케이스들이 꼭 있어요.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좀 예. 지 할 말 끝났으면 가는 뭐 그런 이유가 조금씩 있습니다. 네, 나이스 패스예요. 자, 좋아요. 올려줍니다. 파투 헤딩 골 들어갑니다. 아. 아저씨 차대. 멋진 타이밍에 멋진 골입니다. 앞타임 종료 있을 직전에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전 이렇게 끝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파투 파투. 나이스. 오케이. 리히슈타이너. 자네. 저쪽으로. 하지만 리히슈타이너. 네, 살짝 밀어주고요.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마르키시오. 자, 라키티치입니다. 이 친구를 아, 네. 마르키시오. 슈팅. 아, 네. 예, 어떻게 메시가 좋아요 하고 채팅창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키퍼가 지금 계속 불안합니다. 안 그래도 라키티치가 어디 있지? 야, 여기 있네. 오케이. 여기 썼는 예, 좋아요. 돌아서 슈팅! 와, 아깝다. 아, 들어가야 되는데. TV 라키티치 일단은 중거리 슛이 매우 좀 날카로워 보입니다. 라키티치 네. 아, 좋아요. 아, 아깝습니다. 굴리티한테 뺏기면 안 되는데. 측면으로. 네, 나이스 컷. 좋아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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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이거를 뺏기네요. 나이스 컷. 어허, 예, 예. 오케이. 아, 패스를 해야지. 때려요. 때린다. 아, 위험했어요. 예.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 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 다렐루. 네. 킥킹 아주 좋았네요. 중심이 다시 한번 빗발로 코너를 가리킵니다. 자네. 아, 지금 네, 안 들어갑니다. 자, 라키티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공격 찬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죠? 앞쪽으로 연결 파트입니다. 살짝 내주고요. 그렇죠. 라키티치 돌고 슈팅. 아, 좀 영점 조절이 안 됐어요. 네, 까비.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헤딩. 옵사이드 아니야? 옵사이드죠. 네. 아하. 이거 끝나고 곧이어 직장인 게임이 이어집니다. 망디. 직장인 선택하는 게임. 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빨리. 로타오 마테우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케디라. 라키티치 여기 있죠? 그렇죠. 네. 파투. 일단은 파투는 다 주고 들어가고 라키티치의 패스. 아, 좋습니다. 파투. 슈팅. 아, 나. 그거 하고 공포죠. 그거는 공포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이 속공 차스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만 침착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케빈 드브리너. 케빈 드브리너. 오, 미안합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프리킥이죠. 신속하게 프리킥 진행. 컷.
아, 그걸 걷어버리면 어떡해. 전설의 로타 마테로. 아, 라키티치가 볼을 좀 잡을 좀 건덕지가 좀 없네요. 네. 마르코 반 바스텐. 그렇지. 아, 이거 잡아줘야 돼요. 네, 나이스 컷. 나이스 라키티치. 라키티치. 그렇죠. 네. 아, 좋은 패스입니다. 잘 시원하게 열었어요. 이과인. 이과인. 접었어요. 네. 이과인입니다. 이과인. 그렇죠. 라키티치가 아니네. 캐디라네. 아. 라키티치인 줄 알고 좀 해 놨는데. 아.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단 라키티치의 롱패스 빌드 잘 봤고요. 골키퍼 컨디션을 봤을 때 이번 득점은 그리 놀랍지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부터 그리 좋지 않은데 자신감 없는 표정을 계속 드러내는. 아, 아야야야, 아 이런. 오, 나이스. 오, 캐디라. 오, 잘라먹기가. 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아이고, 네, 호날두 뭔가 비싼데. 예. 캐디라. 마르키시오. 라키티치입니다. 이 선수는. 열렸는데요. 네. 아, 네. 어, 안 뺏겨요. 좋아요. 이과인. 살짝 내주고. 네. 살짝 내주고. 라키티치. 가마차 슈팅. 아. 맞아. 예리한 감차지. 아, 예리한 감차 해 줘야 되는데. 라키티치입니다. 그렇죠. 자, 아, 이거를 아, 몸싸움이 좀 약하긴 합니다. 헤딩. 나이스 라키티치예요. 라키티치 패스하고 그렇죠. 아, 이런 까비 까비. 좀 약간 솔직히 아, 네,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라키티치에 대한 리뷰 한 경기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뛰어보도록 할게요. 막판입니다. 진짜 막판 찐막하고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라키티치가 스피드가 느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킥이나 드리블 체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뭐해. 그래서 침투보다는 중거리 슛 킬패스 위주로 노려주시길 바랄게요. 라키티치. 그렇죠. 네, 밀어줍니다만 아깝이. 클라렌스 시드롭. 클라렌스 시드롭. 땡스. 아, 이거 내 건데. 개뽀록이네 상대방. 에밀리오 부트라게뇨. 아유, 위험했어요. 네, 선수들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네. 게리라. 어, 잠 주무시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개운하시겠어요, 되게. 알렉산더. 그렇죠. 네, 캐디랍니다. 얘는 침투하면 안 돼. 혹시 살짝 내 주고. 마르키시오. 네. 아, 야, 야, 뭐해. 아, 이거 아닌데. 아, 그냥 할걸. 저 가슴 속에 라키티치가 생각나가지고. 땡큐. 어이, 보누치 역시 단단합니다. 이과인. 라키티치죠? 라키티치.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파투. 아, 느려. 아, 느려가 아니라. 가다 말았어요. 아. 세드로. 축구 황제 펠레.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 에마뉘엘 푸티. 나이스 컷. 아하. 예측 잘했는데요. 정말 설탕님은 갓설탕님이네요. 정말로 진짜. 보누치. 진짜 채팅창계의 호날두야. 휘지 않고 지금. 나이스. 알렉산드로. 산드로입니다. 라키티치죠. 감차 슈팅 골. 이게 예리한 감차 특성의 라키티치죠. TV 시즌 라키티치. 야, 아, 지금 방금 가마차기로 들어왔거든요. 나이스. 아, 왜 안 봤냐 이거 자꾸 회피하는 거야 뭐야. 와우. 호나우지뉴. 차분하게 차분하게. 산드로.
어? 거기다 주라고는 안 했는데. 에이. 땡큐. 라켓티치죠? 접고. 슈팅! 아, 골 때. 가마차기였는데요. 올려줍니다. 아, 호날두. 나이스 컷. 땡큐. 아, 아깝이. 땡큐. 오케이. 아, 왜요? 아, 이런. 자. 펠레. 다시 넘겨 줍니다. 안 돼요. 아, 들어가 버리네. 아. 괜찮습니다. 뭐. 라켓티치로 또 한번 골을 넣어 버리면 되죠.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나 치고 갑니다. 크로스바 지금 거의 스치듯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키퍼가 막기 힘든 골입니다. 헤드라. 라켓티치 여기 앞에 있네. 지금 뭐 만들 수도 있어요. 골 할 수도 있는데. 아, 제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봐, 나와봐. 그렇지, 라켓티 여기 있죠? 라켓티치. 네, 아주 침착하게 지금 빌드업이. 라켓티치 접었습니다. 라켓티치 슈팅! 아야, 아, 이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소녀 감성을 또 이렇게 반대 주려고?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오호. 아, 이게 골이 되네요. 아, 좀 더 빡게만 하겠습니다. 최대한. 멋진 타이밍에 멋진 골입니다. 하프타임 종료 있을 직전에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전후반 끝나기 직전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때. 자, 라켓티치 근데 되게 드리블은 좋아요. 상당히 기술적인 팀이네요.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네. 드로잉 됩니다. 라켓티치. 그렇죠, 살짝 내주고 오른발로. 아, 때려야지. 아, 주춤주춤. 아, 이런 불가능. 아, 아깝다. 아, 아, 구독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그렇죠. 아, 이거 찍고 차주는 건데요. 아, 나이스. 오케이. 저봐, 지금도 방금도 시참 안 되면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 아, 어, 자, 이거. 아, 아깝이야. 아. 라켓티치. 그렇죠, 라켓티치입니다. 라켓티치 접고 슈팅. 아, 아깝이야. 아, 라켓티치였는데요. 라켓티치의 크로스. 자, 올라갑니다. 파트 헤딩! 골! 89였나요? 아주 높은 수치의 라켓티치의 크로스. 이렇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좋아요. 네.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또 축구고 하니까. 정석을 보여주는 거 아, 라켓티치 좋아요. 보시죠. 아, 고공 플레이 헤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상대방 뭐 왜 이렇게 심취해 있어? 뭐 하려고? 아하,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네요. 아, 이거 잡았는데 이거. 아, 산체스가. 까비. 아, 정말 이건 뭐. 자, 코너킥.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이건 뭐야? 자, 걷어내는 라키티치. 흥철. 클라렌스 시드룹. 네, 슈팅 빗나갑니다. 자, 던져주고요. 네. 아, 나이스. 오케이, 라키티치 잘 봤는데요. 네, 이과인. 아, 이런. 아, 좀 애매했어요. 지금 비효율적인. 그렇죠. 어, 나이스. 오케이. 무조건 이겨볼게요, 최대한. 마르키시오. 마르키시오. 그렇죠, 네, 빠집니다. 파투입니다. 그렇죠, 파투. 접었어요, 파투. 아!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아, 아깝이. 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됐어요. 자, 이과인 갑니다. 이과인.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라키티치. 받고 슈팅. 아! 아, 이런 디딤발이 안 좋았나요? 더 집중해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의 실책은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라키티치입니다. 라키티치. 라키티치. 그렇지. 빠졌어요. 자, 파투 슈팅 골 들어갑니다. 우후. 라키티치 라키티치 어시스트로 이렇게 3대2가 됩니다. 아, 드로나이 팀 어서 출연합니다. 아이고. 왜 안 오시나 했어요. 네, 아까 왔다가. 네. 다시 시작됩니다. 슈팅 기회. 나이스. 헤드라 앞쪽으로. 파투. 어, 아, 뭐 하는 거야? 아, 아, 이런 뿌듯하구만. 자, 10분 남았는데요.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자, 라키티치 중거리가 있는 선수예요. 아, 이런. 오케이, 다시 한번. 아유, 아유, 아. 자, 집중해야 됩니다. 이때 이때가 잘 가장 아, 제발 이렇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네, 무승부를 안 줬다라는 게 좋죠. 네. 아, 이거를 뺏기네요. 위험한데요. 어, 제발. 어, 다행이다. 어. 알렉산드루. 아니 뭐 날파리 같냐 이렇게. 아, 방금도 날파리 때문에 그랬어. 축구 황제 펠레. 손흥민. 안돼. 아니요, 집에 먹다 남은 과일 없는데. 아, 꼭 한 마리씩 있더라고요. 진짜 얘는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겠어. 자, 라키티치 리뷰였습니다. 뭐 중거리 이 녹화된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중거리로 골도 넣었고 킬패스도 찔러주는 여러가지 모습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못 믿겠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